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좀 시황 그런 거 짚어드리고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엔비디아가 전일 8% 넘게 상승해서 종료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 외에서 올라서 9%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장은 더 상승하고 싶다. 젠슨 황 형님 한마디에 미국 지수는 급반등. 어제 나락을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방송에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선물 롱으로 한 계약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가 좀 극심했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바람에 아 지금 이제 본전 영역까지 올라갔다. 아 우리 젠슨 황 형님 멋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생긴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내고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멋있어 보이잖아. 이 형님이 뭘 해도 멋있어 보이잖아. 맞잖아요. 아유 멋있습니다 우리 젠슨 형님. 그래서 덕분에 지금 코스닥들도 지금 많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 어쨌든 기술주가 가장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러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기술주나 대형주들이 다 됐다 그러면서 뭐 소형 종목으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또 많이 쉬고 있죠. 그래서 이건 잠깐 동안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막 소형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도망가지 마시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대형주의 상승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어떤 말을 했길래 이렇게 지수가 급반등했는지 그 내용 잠깐 보실게요. 자, 젠슨 황 CEO가 골드만삭스 기술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은 고객과의 관계가 긴장되는 상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싸웠나? 싸웠나? 이 조댔네? 그게 아니라 제품을 서로 먼저 달라고 난리인 상태랍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있는데 이 엔비디아가 있잖아. 서로 자기를 1번으로 달라 이거예요. 서로. 야, 너나 나랑 관계가 지금 몇 년인데 나부터 안 줘? 나는 니들 앞으로 나 물량 많이 늘린다. 나 섭섭하게 하면 안 돼. 너 니네 지금 잘 나가지? 우리 물량 많이 늘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긴장된 상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다. 아직까지도 물건 없어서 못 판다라고 딱 젠슨 황 CEO가 발표하니까 그냥 엔비디아가 위로 빵 쏴버린 거예요. 어제 하루 만에 8%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투자자분들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쌍봉이 나와갖고 떨어지니 많이 막 불안불안 떨고 있는데 엔비디아 투자자분들이 역시 엔비디아는 죽지 않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잠깐 언급하고 가면 그 전분기, 이전 분기죠. 요번 분기 말고. 이전 분기에 뭐 전분기 대비해서 215% 상승했는데 이번 분기는 125% 상승이 나왔거든요. 아니, 어떤 기업이 전분기 대비 100% 이상 상승을 합니까? 그런 기업이 있어요. 더군다나 미국 시총 상위 10위에 있는 기업들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미친 거예요. 근데 이거 나왔다고 주가가 떨어졌어요. 왜? 실망이야. 200%는 나와야지. 실망이야. 말같지도 않아 그러고 있어. 왜냐면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시장의 기대치가 좀 꺾이고 있는 와중에 응 아니야 우리 더잘 나갈 수 있어. 그럼 이거 215% 쌉 가능?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쌍봉 비슷하게 내려와 있는데 이 전고를 돌파할지 어쩔지 한번 보자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젠슨 황에서 오라클 창업자 래리 엘리슨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고 여러분들 한 번쯤 무조건 오라클을 써보셨습니다. 왜? 내가 직접적으로 써보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써보셨어요. 데이터베이스에 거의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이 오라클 CEO가 기업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뭐냐면 대형 기술주들 그리고 국가들도 AI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려 할 것이다. 앞으로도 향후 5년간 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이 경쟁에서 천억 달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 좀 해보세요. 전 계산이 쉽게 안 돼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시장은 아직 멀었고 AI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가들 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5년간 천억 달러는 더 투자가 될 거다. 이 산업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먹을 게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오라클 장사 완전 잘 되고 있다. 돈 쭉쭉 들어온다. 데이터베이스 기업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급반등하는데 한번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좀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불안불안하죠? 그죠? 불안불안. 그죠? 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25% 전분기 대비 상승했는데,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야? 기대치가 너무 높다. 그래서 실적이 과연 계속 이어질까?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근데 공급자들은 어때요? 엔비디아나 오라클은 어때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10년 걱정할 것 없다. 수요는 넘치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실적에 악영향을 줄수 있으나 왜? 비용이 많아지니까요. 왜? 엔비디아가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시장이 없어서 웃돈도 주고 막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실적에 악영향을 줄수 있어요. 왜? 투자한 거 대비 지금 바로 뭐 챗GPT나 이런 걸로 해서 뭐 구독 서비스 한다고 하는데 그 비용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지만 포기하면 기업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다 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투자는 지속된다 이거야. 그죠? 여기에 이견은 없다 이거야.
그죠? 공급자도 기업도.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좋을까? 엔비디아를 비롯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는 거죠. 그죠? 골드러시를 가는데 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캐면 대박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달라들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엔비디아나 하드웨어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 청바지하고 곡괭이 열심히 팔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이 여전히 가장 좋다. 자, 그리고 당장의 성과가 낮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로 연결이 될까요? 빅테크 기업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네.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유, 이미 풀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고 이미 없는 분들한테는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애플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조금씩 담을 때 그 멤버십 게시판에 말씀드렸죠. 고점 대비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 10% 이상 떨어지기 시작하면 10%, 한 15%, 뭐 18%, 뭐 20%, 25%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의미 있는 금액을 담으세요. 비중은 점점 많아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담으세요. 없는 분들은. 그냥 의심하지 마시고 애플은 끝났다. 이제 확장 안 한다. 아니에요. 애플이 다른 기기로 대체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어쨌든 여전히 소비하잖아요. 안 먹는 게 아니고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야, 조금 더 확산이 늦어질 거다 이거잖아. 아, 이제 애플 쓸 만큼 썼는데 뭐 사람들 가질 만큼 가졌는데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이 모바일 기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원히 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체되는 모습이 보인다, 다른 기기로,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애플도. 하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애플은 그냥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랠리가 한 번 더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여기처럼 뭐 40배, 50배 먹을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2배, 3배를 더 간다 치자고요. 2배, 3배를 더 간다 치자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비용 과연 얼마를 투자해야 될까요? 이 2배, 3배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비용을 투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을 투자했다면 여러분들 여기에는 20, 30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비중을 이렇게 늘리면 안 돼. 왜? 여기에서 영광 대비 여기에서 영광은 먹을 게 많이 없어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육과장도 이런 데서 많이 정리를 해서 지금 어디로 옮기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조금 옮겨놓고 그 다음에 어디요? SOXX, 네, ETF로 옮겨놓고 있잖아요. 왜? 아무래도 ETF가 변동성이 좀 더 적으니까. 왜? 많이 올랐던 친구들이 꺾일 때 많이 빠졌다가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 근데 그 뒤에 후발주자로 따라갔던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존의 레거시 종목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ETF가 조금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또 뭐 AMD라든가 이런 데서 또 강력한 경쟁 제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개별 종목들 투자할 때 수익이 많이 나면 이런 것들을 빼서 그 산업이 속해 있는 ETF로 많이 옮기는 그런 투자를 주로 합니다. 그건 제 투자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국의 HBM과 레거시,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시장도 동반 성장할 거다.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가 간다, 하이닉스가 간다 막 싸우지 마시고요. 그 ETF가 있어요. 코덱스, KODEX죠. DEX, 코덱스 반도체. 요 반도체 이런 거 모으세요.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장비주 모으고 싶으면 AI 반도체라고 있어요. 코덱스 AI 반도체. 이쪽도 장비 쪽이에요. 그럼 이쪽을 모으세요. ETF를 두 개를. 양방으로 모으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이다, 하이닉스다 선택하지 마시고 이렇게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ETF로 조금씩 한번 모아가시면, 어쨌든 해외에 이제 투자 안 하신 분들이 아주 많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도 기회가 성장이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투자하는데 너무 또 반도체는 끝났어, 다른 걸로 도망가야 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한국은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뭐 쇠락하고 반도체가 끝났다 그러면 한국도 끝날 거예요 아마. 차지하고 있는 포션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를 하시려면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반도체 쪽에서 또는 그 밑에 하위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에서 수익을 많이 내셔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꼭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과장이었습니다.